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. 야구장 건립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등 대전 세종 충남엔 향후 몇 년을 결정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12조 국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. 국회는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거쳐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이후 다음 달 초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합니다. 남은 2주가량이 지역 예산 확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의 예산 경쟁이 치열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요구됩니다. 대전은 새 야구장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옛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, 대전의료원 연구용역비 확보 등이 관건입니다.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1579억 원 중 29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내년에는 우선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사업인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비 50억 원 등 내년도 대전시 국비 확보 목표액은 3조 8,744억 원으로 올해보다 8.2% 늘었습니다. 저는 이 원도심 재생과 원래 있는 우리 과학기술 자원을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대전의 그 전체 이제 국비 추가 확보 관련된 그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. 내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화되는 세종 역시 국비 확보 목표가 올해보다 10% 이상 늘었습니다.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국립민속박물관 확장 이전과 충남대 공주대 세종 캠퍼스 건립, 세종경찰청 신청사 이전 등 국비 확보가 절실합니다. 충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필요해진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,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,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등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서산해미 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사업 등 국비 확보 첫 8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충남이 보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명소라든가 또 이런 그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그 충청권의 위상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사업들이 국비 예산 확보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